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겨울 무 동삼이라고도 하죠. 무조림을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먼저 양파 하나 썰어 줄게요. 무조림을 하는데 밑에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양파를 깔아 줄게요. 양파에서는 단맛도 나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깔아줍니다. 아래쪽에 썰은 양파를 깔아줄게요. 무는 1kg입니다. 약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너무 두껍게 하면 잘 아리꼬 하기 때문에 한 1cm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썰어서 깔은 양파 위에 멸치 내장 다 제거한 한 20마리 정도 됩니다. 육수 따로 안 내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맛있거든요. 쉽게 수월하게 하도록 할게요. 썰은 무를 얹어주세요. 양념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4스푼입니다. 무 1kg입니다. 여기에 올리고당 4스푼입니다. 국간장도 2스푼 들어갈게요. 매실 4스푼입니다. 맛술도 4스푼입니다. 마늘 1스푼 들어갑니다. 여기에 굴소스 1스푼 들어갈게요. 그리고 들기름 들어갑니다. 구운 고춧가루 2스푼 들어가고요. 굵은 고춧가루 2스푼, 총 합해서 4스푼입니다. 이렇게 섞어주세요. 섞은 양념을 위에 부어줍니다. 양념 만든 그릇에 물 500ml만 부어주세요. 가장자리에 양념물을 부어주세요.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총총 썰어주세요. 양념 위에 고추 썰은 걸다 넣어줍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졸여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센 불에서 한 7, 8분 정도 됐는데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끓기 시작하면은 중불에서 불을 낮춰서 무하고 조림장이 졸여지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려줍니다. 간장금입니다. 한 15분 정도 졸여졌거든요. 뚜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요. 한번 찔러보도록 할게요. 아직 조금 덜 졸여진 것 같아요. 무가 푹 익고 양념 소스가 딱 줄어들 때까지 졸여줍니다. 잠시 후에 한번더 뵙겠습니다. 마지막 점검입니다. 한번 찔러 보도록 할게요. 오, 쑥 들어갑니다.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아지매표 무조림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